정문에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후보자께서는 저하고 평민당 입당 같이 했죠? 네, 입당 동기입니다. 예, 한 30년 동안 쭉 저 같은 당 생활을 해왔는데 제 지역구가 어딘지는 아시나요? 세종시입니다. 예, 세종시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세종시를 참여정부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부 부담이 8조 5천억을 투입하기로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2016년까지 투입된 돈이 4조 7천억 정도입니다. 한 55%. 원래대로 가면은 한 7조 한 5천억 정도, 7조는 넘었어야 되는데 현재 진도가 아주 부진하거든요. 그 이명박 정부 때는 100조 하려고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시행은 하면서도 예산을 투여를 거의 안 하는 그런 진도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행복청에서 이제는 2단계로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제 민간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대학이라든가 이런 연구소라든가 이런 걸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예, 행복청장이 딴짓하고 다니는 바람에 그런 일을 거의 안 해요. 그래가지고 딱 유치한 게 충남대학교 병원 하나 유치한 것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행정 중심 도시라고 만들어 놓고 그런 유치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유치하려고 하는 제도라든가 법령 정비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행복청을 나중에 만들 적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것을 시청으로 전환시키려고 해서 거기다 지방 자치 행정 업무를 줬었는데 이 이명박 때 연기 군하고 전체를 합치는 바람에 행복청이 시청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세종시는 따로 발족을 했습니다, 이미. 그렇기 때문에 행복청에 있는 지방자치 업무를 시청으로 이관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. 어떤 일이 생기면은 신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행복청을 찾아가야 되고 같은 세종시인데 어떤 것은 세종시청을 찾아가야 되고 이런 혼선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그 법안을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. 그 법안에 따르면은 지방자치행정 이거는 시청으로 일원화시키는 조항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? 세종시에서 행복청의 14가지의 기능을 이전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세종시의 시민들의 의견 또 그 국토부의 지금까지 업무 추진 내 과정들을 점검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행복청에서는 14가지라고 그러는데 그건 네. 과장된 얘기고 네. 행복청 의견만 수렴하지 마시고 세종시의 의견을 들으세요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기업이나 대학 같은 데 원형지를 공급해 주려고 하면 근거법들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그 원래 그 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대형 운동장이라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. 이런 부분도 개정안에 반영을 해서 그 법안을 이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. 그분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네. 아까 주승종 의원님이 민자고속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세종간에 이제 고속도로를 하면서 안성하고 세종 사이에는 민자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요금이 최소한도 30, 40%는 비싸진단 말이죠. 그래서 그 서울 안성처럼 그 안성하고 세종도 그 국책 사업으로 이 전환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몇 번 했는데 그 먼저 장관까지는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현재 아직 그 제안자가 결정이 제안자는 결정 민자 적격성 조사만 이루어지고 아직 제안자가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선정하기 전에 이것을 최소한도 도로공사 사업까지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. 계속 민자로 가게 되면은 똑같은 고속도로 달리면서 그 구간에 달리는 사람들만 약 50% 내지 40%의 요금을 더 내게 된단 말이죠. 아까 주승경 의원님이 천안하고 논산에 5,000원 더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? 왕복으로 말하면 그게 만 원이에요, 만 원. 같은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한 번 다녀오려면 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. 제가 세종시에서 출퇴근하는데
저는 이제 그 중간에서 빠져나가니까 하루에 5천 원씩을 더 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. 이렇게 불합리한 그 제도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장관이 취임하시기 때문에 빨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그 정책을 분명히 그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말씀하십시오. 네. 예,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사실은 너무 통화량이 과잉인 데서 오는 문제거든요. 이 건교부 정책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통화량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재부하고 논의를 할 적에 기재부 의견에만 자꾸 따라다니면은 그건 정책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.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분명한 그 국무위원으로서 입장을 그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정책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